저는 제가 이제 그 공부하면서 결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해석하는 것이 문학이 아니겠느냐. 인간이 무엇이냐. 참 우리가 인간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할땐 사랑은 또 뭐냐, 미움은 뭐이냐, 가정은 뭐이냐, 죽음은 뭐이냐, 내세는 있느냐, 뭐. 미래는 어떤가, 뭐, 시간 문제, 뭐, 그게 전부 다 인간 문제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은 자연이 없으면 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은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렇게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해석, 인간과 자연이란 무엇이냐,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학문이 아니겠느냐, 문학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애적으로 눈으로 이제 이렇게 전개되는 것보다는 이 내면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쪽에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죠. 그럼 돌아가셨다고 할때 돌아간다. 그럼 출발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사람은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하느냐? 출발지가 있어야 돌아가지 않겠냐? 그럼 출발지는 어디냐?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추구하는 것이 이거 인간의 해석이고 문학의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어렸을 때에 10살 조금 넘었을까 말까 할 때인데. 이웃집에 있는 그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해가 지고 뉘엿뉘엿 할 때에 그 친구가 죽은 사람의 호두루마기를 이렇게 들고 왼쪽 손으로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보, 보, 보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에도 저거 죽은 사람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커서 생각하니까는 복이 복 받으라는 복이 아니라 왕복 왕복 그러니까 돌아간다 이런 뜻이더라고. 아, 그래서 죽은 사람이 돌아가는 쪽이 어디냐 하면은 이게 북쪽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북쪽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랑 나눠 죽으면 관안에 들어가는데 머리가 어느 쪽이냐, 이게 또 북쪽이라고. 제사 지낼 때 어느 쪽을 향하느냐 하면 그것도 또 북쪽이라고. 여러분들이 솥대라고 하는 거 아죠? 새 말이야. 뭐, 이 새가 전부 다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시기에 보게 되면 전에 동네에서는 약혼을 하면 이제 함을 받게 되면은 그 혼주가 이 함을 놓고 북쪽에다 대고 또 절을 해. 그왜 자꾸 북쪽에다 대고 절을 하느냐. 그리고 이 경기도의 완성 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세수를 걷는다고 그러죠. 그 이제 몸을 이렇게 꼿꼿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관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면 이게 못 들어가잖아요. 딱딱해지니까. 그러니까 우선 죽자마자 이게 몸이 이렇게 꼭꼭 일곱 마디를 묻죠. 그리고 세수하고 머리도 다 빗고. 그 이제 세수를 걷는다고 하는데. 그게 다 세수를 걷고 가족들이 마당에 나와서 멍석을 펴고 북향 사배를 합니다. 북쪽으로 대고 절을 4번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자는 머리를 풀고 고기 시작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냐.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낮잠 자죠.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야 동서남북 뭐 가래요. 그냥 여름 같은데 더우면 그냥 아무 데나 쿨어뱉고. 북쪽에다가 머리를 대면 할아버지가 너 이놈아 송장 되려고 하느냐 하고 볼기를 맞은 적이 지금도 생생한데. 이게 북쪽에다 머리를 두게 되면 이게 송장 되느냐. 그건 죽음하고 관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죽어서 어디 가느냐? 우리 애기 못 낳을 때 칠성님에게 빌죠. 그리고 절에도 칠성각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칠성님은 우리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는 어디로 가느냐? 이 귀소 본능,
죽어서는 칠성에서 태어났으니까 칠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로 그런 게 알 수 있느냐? 관 아래 까는 판을 칠성판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그 홍대라고 하는 게 일곱 개거든.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 북도 칠성으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출발점이 어디냐? 북도 칠성 아래에서 우리 민족이 내려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전통 결혼식 할 때 기러기를 쓰죠. 신랑 신부가 기러기를 안고 가는, 아, 신랑이 하지 신부야 안 하고. 그리고 기러기 앞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앞에 기러기를 들고 가는 게. 신부네 집에 갖다 놓고 절을 두 번 합니다. 그럴 때 신부 어머니가 그 절하는 동안에 기러기를 이 치마에다 싸가지고 신랑 신부가 자는 방에다 갖다 놓죠. 왜 그러느냐 하면 기러기는 절개가 굽고 오래 산다. 그런 데서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기러기는 절개가 굳은가 하고 내가 조류학자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다 이게야. 강한 놈이 아무나 얼마든지 바꾼다 이게. 원앙새는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 그건 바람둥이 더 바람둥이다 이게. 아이 늘 그래 둘이 다니지 않냐. 아 아침에 헤어지고 저녁에 둘 하면 멀리 둘이다 이거야. 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더라고. 그러면은 기러기를 왜 쓰느냐 이게야. 기러기라고 하는 건 이른 겨울에 왔다가 이른 봄에 이제 가는데 우리나라에 뭐 기껏해 있대야 서너 달 사람들하고 별 관계도 없이 저 구석벽에 있다가 이제 가는 건데 왜 우리 텃세 까치도 있고 꽁도 있고 그런데 왜 텃세를 쓰지 않고 기러기를 쓰느냐. 기러기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소식을 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서라고 하는 게 이제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편지. 그러니까는 결국 기러기에 절을 하는 것은 뭐이냐? 뭐이냐? 기러기님, 우리가 지금 결혼한다라고 우리 조상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아까 이 약혼할 때 그 함을 받으면 북쪽에다 대고 절을 하는 것은 뭐이냐? 우리 딸이 이제 시집 가게 됐습니다 하고 북쪽 조상님에게 예를 드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민족은 북쪽에서 온 민족이다. 따라서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이제 그 북두칠성이라든지 기러기가 돌아가서 알을 까고 새끼를 치는 이쪽이 우리 민족의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시베리아를 가서 제가 이제 어학을 하기 때문에 어원 연구를 하려면은 우리 마을과 같은 알타이어 계통의 이제 몽골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시베리아의 퉁구수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베리아나 이 북쪽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시베리아나 이제 북도 칠성은 바이카로에서는 고개를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러기는 어디에서 이제 알까고 새끼를 치느냐 하면 이 옛날에는 이 백계 러시아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바이카로 주변에 이제 알 갔답니다. 근데 이 백계 러시안들이 오면서 이제 이 총질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 기러기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북이 63도, 4도 정도 올라가야 이제 알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그런 거를 우리가 민속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민족들은 기러기가 돌아가서 알 까고 새끼를 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북두칠성의 아래 여기서 오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어디냐. 결국 북쪽으로 돌아간다. 그건 뭐냐면 이 귀소 본능에서 이제 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북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도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고 이제 그 신봉승 씨가 하루는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드라마 작가. 이 함흥에 이 유배당한 사람이 사약을 받고 임금님한테 남쪽에 대해서 절을 하지 않고 북쪽에 대해서 절을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아니 임금이 너 먹고 죽어라 그러는데 뭐 좋아서 거기다 절하갔어요. 이 북쪽
우리 조상에게 내가 이제 죽어서 조상님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참 그 우리 민족이 고향에 대한 이러한 거, 그 조상에 대한 거, 이 말 가운데 이 전대어문법이 발달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일본도 이제 전대어가 발달되는데 일본어라고 하는 건 뭐 우리말이 건너갔으니까 뭐 틀림없는 일이고. 그런데 같이 알타이어 계통인데 터키라든지 몽골이라든지 퉁구소에는 전대어가 발달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만 전대어가 발달됐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우리 민족은 이 조상 어른을 이 존경하는 것이 옛날부터 다른 민족하고는 아주 다른 그러한 그 어른 숭배 사상, 효 사상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맞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안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효 사상이나 전통의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로 흐르고 있다. 이런 테마를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가 문학을 이런 것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 이런 것이 결국 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뿌리가 뭐냐? 정신적인 기조가 뭐냐? 우리 민족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러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이 탐구하는 것이 문학에 있어서 가장 그 이 보편성을 획득하는 문제, 이 시간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 이 공간적인 문제와 통시적인 문제, 이러한 것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북쪽 여행을 많이 합니다. 이 이 몽골에 갔을 때인데, 그 울란바토르이 이제 그 몽골의 수도입니다. 그 울란바토르이 몽골 말로 뭐냐면, 붉은 영웅, 용사 이런 뜻인데, 이게 우리말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울란 할 때는 울은 어근인데, 우리말에 울긋불긋 할 때 울 되죠. 그 다음에 바털 할 때 이제 밭, PAT, 이것이 이제 말의 뿌리 어근이 되죠. 우리말에는 어떠한 게 있냐. 악바리 할 때 발이, 군바리 할 때 발이, 쪽바리 할 때 발이, 혹부리 할 때 불이, 학비리 할 때 비리, 그러니까 발, 불, 비리, 리을은 디귿에서 변했죠. 그러니까 밭, 악바리, 앗밭, 갓밭이 노릇밭이, 배우를 노릇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밭, 이게 몽골어에 울란바토르 할 때 밭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제 그런 말을 보게 되면은 이 몽골 말이나 우리 말이나 상당히 그 공통되는 면이 이제 있죠. 저는 이제 그런 거 관계로 이제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가는데. 저는 여행을 하게 되면 어디부터 들어가느냐? 민속 박물관부터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민속을 알고, 그리고 언어 관계에 이제 어떠한 면을 주로 이제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떠오르거든. 근데 이제 몽골에 처음 갔을 때, 우리가 뭐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니까는 민속 박물관에 가면 굉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왜 없냐 하면은, 소련 다음에 2차적으로 공산국가가 돼서 공산국가 70년이나 했는데 뭐 있겠어요? 뭐 이제 갖다 놓은 거, 뭐 이제 현대에 갖다 놓은 거 있는데 그건 뭐 볼 거 하나도 없어. 그 유목민족이니까 유목민족에 대한 그런 것만 이제 있지.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그 소련 시대에는 제국주의자라고 해서 완전히 그 매장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이 징기스칸이 부활됐어요. 징기스칸의 초상화를 보고는요, 저는 저 학생들한테 가끔가다 짝깜 놀란다고 그러죠. 깜짝 놀라지 않고 짝깜 놀란다고 그러죠. 짝깜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래도 이 동서양을 무력으로 한번 지었던 사람은 징기스칸 이해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이 뭐 안다고 해도 동서양 한 꺼번에 안 지었잖아요. 공산주의가 준다고 해도 못 줬잖아요. 뭐 나폴레옹이야 뭐 더더군. 동서양을 한꺼번에 주었던 사람 징기스칸이에요. 그럼 난 징기스칸의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남성적이고 강한 인상을 줄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곱상하고 근데 눈이 작아. 뭐 눈이 작다고 그래서 못 볼 거는 아니겠지만 눈이 의외로 작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눈이 작을까. 그래서 이제 이
몽골 사람들의 이 관상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눈들이 다 작아. 이야, 우리나라 미녀도 보세요. 미녀도 보게 되면 여자 눈이, 초승달 눈이 최고로 미인지, 눈이 왕방울간 눈 같은 게 미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초승달 눈이 눈이, 눈이 자그마하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눈. 이게 미녀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남쪽 사람들은 뭐냐면, 이 왕방울 눈 같이 생선 눈 같이 둥글둥글하고 크단 말이야. 왜 그러냐. 제가 그, 겨울에도 이제 그 바이카로에 가봤었는데, 바이카로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영하 42도야. 영하 42도라면 여러분들 말이 42도지. 우리 서울에 영하 15도만 돼도 아이고 뭐 수도가 터지고 한강이 얼고 뭐 야단나지. 15도에 곱빼기 30도인데 거기다 10여도가 많아요. 그렇게 추운데 눈 크게 뜨고 다닐 수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야쿠트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 북이 62도인데 거긴 아침에 일어나면 영하 50도야. 70도까지 올라간대. 거기 시베리아에서는 30도만 되면 초등학교는 휴교령이래요. 50도만 되면 시민도 못 나가고. 근데 이르쿠스크, 아, 야쿠트 가니까는 한국 주재원이 겨울에 밤에 나가다가 한 15m쯤 가다가 얼어 죽었대. 서서. 왜냐면은 시베리아는 여하튼 뭐 그 추위라는 건 말도 못해. 그러다 대신 난방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어느 집이든지 가면 뜨끈뜨끈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연료비가 뭐 메타로 주는 게 아니라 메칸집. 메칸집이니까 얼마 낸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수도파이프까지 전부 다 이 전기가 다 들어가. 메타로 계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뜨끈뜨끈해. 근데 이제 뜨끈뜨끈한데 이제 그 워드갈 친구들끼리 마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통 벗고 이제 술들 마시고 그때 영하 바깥에는 70m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잔 먹은 다음에 자기 집이 거의 이제 친구랑 술 마시는 데서 한 150m밖에 안 된대요. 그냥 나갔다 그러니까 야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추운데 어딜 가. 야 여기 뭐 150m 뛰어가면 될 텐데 뭘 걸어내냐고. 아니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한 15m 하고 그냥 꼬꼬 얼어 죽었대요. 아니 그런데 눈 크게 뜨면 어떻게 돼가서. 영하 15도, 어이, 눈 시려, 어이, 눈 안 시려. 그래서 이 북쪽 사람들은 너무 추워서 눈이 작지 않냐. 그리고 1년이면 8개월 눈이 내리는데, 8개월 눈이 있는데, 태양이 떠봐요. 눈이, 광선이 부셔서 눈 떠요. 남쪽엔 그런 게 추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둥그러져서 생선 눈화 같지 않냐, 이게. 그 다음에 이 남쪽 사람들은 눈이 새카매요. 북쪽으로 올 생각을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여름에 말이죠. 자외선이 심하다고 선글라스 끼죠. 이 남쪽에 뭐 1년 내내 자외선이 세니까 아예 자동적으로 선글라스 끼었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쪽 사람들은 비교적 이 광대뼈가 나와 있어요. 남쪽 사람들은 비교적 광대뼈가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음식이 거기는 농사를 질 수 없잖아요. 그냥 고기 먹지. 날고기도 먹고 삶은 고기도 먹는데 얼마나 질겨요. 그러니까 꽉꽉 씹으니까 이게 올라오고. 남쪽 사람들은 야들야들한 생선이나 먹고 바나나 파인애플 그거 먹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턱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학을 하기 때문에 말은 어떠냐. 우리 말에 밥, 받침이 붙었죠. 떡, 기억이 붙었죠. 죽, 기억이 붙었죠. 옷, 시옷이 붙었죠. 강할 때 이응이 붙죠. 우리 말은 전부 다 거의 자음이 붙어 있어요. 코라고 하는 말은 몸으로 끝났지만 옛날엔 고지요. 그러나 더 위에 올라가게 되면 골이었어요. 코를 골다 할 때 골, 요게 코의 옛날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말은, 북쪽 말은 전부 다 자음이 붙어 있어요. 밥, 공기가 안 나가죠. 죽, 공기가 안 나갑니다. 추우니까 공기를 내보내면 체온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남쪽 말, 일본 말이나 이 남쪽 말은 전부 다 모음으로 끝나요. 우리말이 일본에 가는 섬, 심하, 마을, 무라, 물, 미드 전부 다 모음으로 끝나. 여러분들 저희 6, 7월에 개가 입 벌리고 이제 왜? 더우니까 공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말은 이 말 자체가 더우니까 안에 있는 공기를 내보내는 말로 발달됐다. 이야 이건 내가 어학자지만 대단한 발견이로구나. 이게 북쪽 말은 이 폐음절하고 남쪽 말은
이 몸을 권하는 계엄조로라고 하는 언학계에 얘기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문제는 이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야, 이게 기후라고 하는 게 얼굴의 용모라든지 언어까지 이렇게 변하게 하는구나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관광 여행을 잘 못합니다. 뭐 이 학술조사 하는 것만도 다 못 가는데.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관광 여행을 처음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해갑이 돼가지고 이제 아들들이 자식들이 이제 여행하라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관광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발리 섬에 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 그 민속 음식을 먹고 민속 춤을 봤죠. 이제 무희들이 남쪽 사람 무희들은 더더구나 눈이 크잖아요. 눈알이 새까맣고 눈알이 이제 눈자위가 희 그리고 화장을 했으니까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만큼 이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눈을 이렇게 슥슥 돌리는 게 섬찟섬찟하더라고요. 눈알이 새까맣지 이건 희지 크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춤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손가락만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하고 웅덩이만 일하고 눈알만 왔다 갔다 그게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아니 참 눈알 춤하고 손가락 춤도 다 있다고. 근데 이제 인도 같은 데나 이제 인도네시아 저 발리성 아니 저 탈랜드 같은 데 이렇게 태국 같은 데 보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이 마귀할망 같이 이렇게 길게 구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는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온다. 근데 인도네시아 그 발리섬에는 여기까지 안 올라와. 여기서만 이렇게 뛰었다 붙였다 이렇게 뛰었다 붙였다 여기까지 안 오는데 인도만 해도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인도나 이게 남쪽에 춤은 이게 손가락이 중심이로구나. 근데 이제 몽골이라든지 이제 이 시베리아의 춤은 뭐냐 이게 발이 오두방정을 떠는 거야 이게. 탭댄스라는 게 발이 오두방정 떠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그렇죠? 발에라고 하는 것도 뭐지 발에도 발가락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발가락이 이제 발이 움직이는 건데 손이 안 움직이면 이게 안 되니까 손이 발을 쫙쫙 벌리면 이것까지 그냥 벌리고 그래서 발이 중심이에요. 왜 그러냐 가만히 서 있으면 발이 얼어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발이 시리단 말 그러니까 뛰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남쪽엔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뛰어봐야 땀이 나서 겠는데 그러니까 눈알만 왔다 갔다 손가락만 왔다 갔다. 야 이게 예술도 말이야 이 기후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건축 봐요. 인도네시아 가본 사람 있는지 알지만 이 집을 짓는데 원두막 같이 띄워요. 지열이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 천장은 또 높여요. 이건 몇 배에 돼 보통 집은 태양열과 지열을 중화하기 위해서. 시베리아 같은데 그런 집 줘봐요. 동태 뭐 한 시간 이내가 뭐야 몇 분 이내 다 돼버리지. 50m 된 집 탁 빼두면 고드름이 돼 떨어져요. 그래서 야. 이게 기후라고 하는 게 인간의 용모, 언어, 예술, 생활. 우리가 이제 이 시베리아 같은데 보세요. 뭐 거기 문어가 톨스토이라든지 뭐 차이콥스키라든지 뭐 음악가,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죠. 왜? 추운데 방 안에서 뭐 나갔어요? 뭘 좀 생각해야지. 그래 뭐 공산주의니 무슨 주의니 뭐 유물론이니 뭐 이런. 이런 거 추운데 밖에 못 나가니까 방 안에서 또 이 영국 같은 데는 뭐 늘 우산 받고 댕겨 비 오는데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방 안에서 뭐냐면 공상을 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인도 그 저기 부처님이 탄생한 데 보리수 그 득도했다라고 내가 보리수는 암호에 가서도 좀 이렇게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봐요. 거기는 태양에 쪼이면 굉장히 덥지만 그늘만 들어가게 되면 아주 시원해요. 여기 여름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뭐냐면 자기는 먹고 살고 충분한데 저희 태양에 있으면 더우니까 나무 아래 가서 시원하게 앉아보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불쌍하고 먹을 거 없고 자기는 왕족이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저 불쌍한 거 보니까 인생이란 뭐 있냐 결국 고행을 하는 게 이게 열반의 길을 들어가는 게 아니겠냐. 인도에 딜이 가보게 되면 이 천국과 지옥이 한꺼번에 있는데 한쪽엔 잘 사는 사람 한쪽엔 못 사는 사람 한쪽엔 보게 되면 아주 꼬질꼬질하고 그냥 뭐 때가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뭐야 피아노같이 이렇게 돼 있고 갈비가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그냥 비대한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고통스럽게 안 느껴요. 우리는 이건 열반에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부처가 아이 국민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이거로구나.
또 이스라엘 쪽 보세요.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같은 데 오게 되면 거기 뭐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굶고 병들고 죽고 그러니까 아, 저 세상에 가게 되면 뭐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의 시발이 가지고 못 살고 가난하고 돈 지방이 생겨. 기후적인 영향이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봄에는 꽃 핀다고 꽃놀이, 여름엔 덥다고 철렵놀이, 가을엔 요즘에 단풍놀이, 겨울엔 눈 왔다고 맨날 돌아다 보니까 언제 생각하고 철학이 나오고 문학이 나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사계절 참 아름답고 좋다, 여름 나라 없다. 그렇지, 사실이지. 그냥 생각들 안 하지 않 말이야, 다른 나라에. 그래서 야 참 이 기후라고 하는 거, 지리라고 하는 거 이게 엄청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영향을 주고 있구나. 우리가 보통 사람은 자연의 주인공이다 하는 게 서구적인 상공이지만 우리 동양적인 사고는 자연은 자연의 사람이 자연의 주인공이 아니고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게 동양 사상입니다. 그럼 사람이 자연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과학을 발달됐지만 자연을 마음대로 주물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얼마나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일, 자연의 인간은 일부지 자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태양이 없어 봐요. 지하가 영하 300도가 되고 어묵하고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연의 주인공입니까, 사람이? 그래서 난 지금 우리가 서구적인 사고가 자연의 주인공이 인간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 지구가 이렇게 오염됐으니까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면은 우리가 문학적인 면에서 동양 사람으로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외부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변화한다고 하기엔 내부적인 건 어떨까? 이 내부적인 것을 알 수 있다면은 우리 민족의 인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인류학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방계 체질하고 남방계 체질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되더라고요. 북방계 체질은 추우니까 몸에 외부가 더워요. 그 대신 속이 차요. 여러분들, 아니 나는 그냥 열이 많다고 늘 그러는 사람이 북방계 체질입니다. 그리고 남방계 체질은 더우니까 더위를 견딜려니까 몸에 외부가 차지. 그 대신 속이 더워요. 그 사람은 뭐냐면은 추위를 많이 타요. 왜냐하면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체질에는 강하지만은 추위는 약하죠. 그래서 아유 난 추위를 많이 탄다. 그리고 뭐냐면 꼭 내복 같은 것도 일찍 입고 잘 때 이불을 덮고 잔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 남방계 체질이라. 그러면 그런 거로 봐서 우리 인구의 남방계 북방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시베리아 쪽에 가서 이제 그 오지까지 다 조사하면 100% 북방계입니다. 100% 북방계. 그런데 제가 그 시베리아 오지에 가서도 남방계를 딱 하는 말만 만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이 아니라 짝깜 놀랐지. 근데 이제 삼남매 딸인데 딸 하나가 남방계야. 어머니 조셉에도 북방계. 그래 이제 이상하단 말이야. 다른 사람 100% 북방계인데 남방계 하나 있어. 그래서 아버지 계시냐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라고 그래. 그게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나 얼굴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울추적이야, 울추적인데.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고 내가 그랬더니 자긴 이북이라고 그래. 그 이제 남자가 말해. 북한에서는 해방되면서 소련에서 노동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돈 번다고 갔죠. 그 사람은 이제 그 통해 가가지고 아예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울추적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은 거라. 그러니까 이게
그 아버지가 남방계지. 그러니까 남방계 씨가 하나 있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는 전부 다 북방계. 이 발카로쯤 가게 되면 남쪽에 가게 되면 남방계가 듬듬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가 가까워.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 북한 지역은 북방계가 약 80%가 됩니다. 내려올수록 이제 이 남방계가 섞입니다. 저는 단군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거든. 체질 검사를 해보니까 단군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 남방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도 하고 뭐 사실은 사실인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뭐냐면 추위를 굉장히 타거든. 벌써 내복 말이에요. 아래 위에 다 입었어요. 잘 때는 요즘에도 뭐냐면 이 보일러 넣고 뜨끈뜨끈 하고 해야 자지 그렇지 않은 감기 들어요. 그러니까 남방계에는 이 북방계하고 남방계하고 이렇게 차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어둬야 될 거예요. 먹는 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거야, 먹는 걸. 그런데 야, 이것도 참 너무 신비해. 북방계는 북방계의 원산지만 먹게 돼 있어. 남방계는 남방계가 원산지를 먹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고기를 하나 든다면은 북방계 체질은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건 누구를 두고서 얘기를 하느냐면은 북방계 사람들을 두고서 얘기해요. 그럼 돼지는 왜 그러냐? 왜 못 먹냐? 북방계 체질. 우리나라 인구의 약 70% 80%가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란 말이에요. 돼지를 보세요. 털을 보세요. 북방계 체질은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체질은 털이 가늘어야 돼요. 그렇죠? 치료. 그런데 돼지 털은 굵죠. 가죽까지 보이는데 그게 북방계 짐승이 아니죠. 남방계가 원산지. 그러니까 북방계 체질은 안 맞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미역국을 먹어서 저지 않냐면 족발을 먹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미역국을 먹어서 저지 않냐면 족발을 먹어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미역이 언제 나오냐면 겨울에 나오거든. 김도 그렇고. 이 남방의 체질은 이 김하고 미역하고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애기 낳을 때에 미역국을 먹으면 저지 안 나옵니다. 예. 미역국을 먹어서 저지 않냐면 족발을 먹어라. 돼지고기를 먹어라 이거야. 요거 보게 돼요. 우리 민족이 벌써 이 체질대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알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체질대로 먹고 이제 체질대로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체질대로 안 먹으면 설사해요. 여러분들이 먹었다 해서 설사하면 틀림없이 안 먹는 겁니다. 물론 부패하고 이제 이런 거 이해지만은 정상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먹었는데 설사한다. 특히 이제 맥주 같은 거 마시면 설사 많이 하죠. 이게 맥주는 어느 체질이냐 안 맞아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체한다 이거예요. 체에서 토해요. 체에서 토해요. 왜냐하면 이게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체질에 맞지 않으면 아래로 내려보낼까? 몇 번 내려보내도 또 말더라. 이번에는 이거 위로 올라가서 배를 좀 되게 아프게 해보자.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주는데도 사람들 어리석은 백성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몸이 괴롭거든. 체질에 맞지 않으니까. 그 다음 셋째. 두드러기 나지. 여기 고등어 먹으면 두드러기 나는 사람 있지. 손 들어봐요. 없어요? 예. 북방계, 전형적인 북방계죠. 단군의 자손이죠. 아, 저분도 단군의 자손이고. 두드러기만 나는 줄 압니까? 이 얼굴이 자꾸 뭐 나죠. 화산 폭발 시대가. 특히 여성들 얼굴이 자꾸 뭐 나는 사람들 있죠. 김이 끼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체질에 맞지 않은 걸 먹을 때 그래요. 체질에 막는 걸 먹게 되면요. 얼굴에 이렇게 뭐 이렇게 나고 화산 폭발 같이 이렇게 터지고 그러는 거. 한 일주일만 안 먹으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체질대로 먹게 되면 피부가 아주 고와집니다. 특히 이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거 있죠. 이거 긁는 거. 혹시 여러분들 가정이나 주위에 아토피 피부염 아는 사람 있어요? 아,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사람들은 현대의학에서 아토피 원인도 모릅니다. 치료법도 없어요. 체질대로 먹게 되면요. 거의 두 날보다 안 가려워요. 신비하죠.
그 다음 넷째, 생모하고 신트럼 나오고 방귀 나오지. 방귀도 뭐 아주 지지리하고 냄새나는 방귀 나오지. 여러분들은 방귀 나온 거 소화 잘 된다고 그러죠? 체질 내로 먹게 되면 방귀를 꾸짖어도 안 나와요. 체질대로 안 먹으니까 자꾸 가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방귀라는 게 소화 잘 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다섯째,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유 없이 머리 아픈 거. 맥주 같은 거, 술 마시는 게, 포도주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거든. 포도주하고 맥주는 어느 체질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체질대로 안 먹으면 이렇게 건강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럼 건강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일생 동안 위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아들이 의사고 우리 집안에 의사가 많아요. 위궤양을 내가 한 20년간 알았어. 그게 좀 치료하고 약을 먹고 뭐 이러면은 어떻게 좀 나은 것 같다. 한 서너 달만 지나면 또 고장이야. 난 그래서 야 내가 그래도 뭐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 대개 다 뭐 만족은 아니지만 되는데 이 위장병만은 못 고치고 가겠구나. 그런데 체질대로 먹으니까 아니 그냥 그 다음날부터 편안해 위가. 소화가 잘 되고 트름도 안 나고 방귀도 안 나오고 석 달 만에 내시경을 보니까 위장이 완전해. 대단해. 그리고 우리 집에 민주주의는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감기 앓잖아요. 그럼 사흘 안에 다 같이 알아주는 거. 작년에 독감이 들었죠.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나 이제 몇 시에 나오는지 알고 자꾸 전화를 해. 몇 시쯤 내가 간다. 그러면 왜 하냐면 밥을 해다가 자기 감기 들어서 나한테 옮겨서 밥상 내 방에다 갖다 놓고 자기는 저기가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상 내놓으면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야. 감기 날 때까지. 그러니까 나 괜찮아 괜찮아. 나 안 들어 안 들어. 나는 이렇게 비싸게 말까지 하면 우리 집사람 온비 다 맞아 형이거든.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그런데 야 너 혼자만 먹고 네 신랑은 주지 않아서 이렇게 에? 비비 말겠니? 뭐 이렇게 농담 삼아지 그것도. 그런데 같이 있고 밥을 같이 먹어도 감기가 안 들어요. 체질이 얼마나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체질대로 먹게 되면은 뭐 건강하다는 건 두말할 것도 없어. 그리고 특히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은 체질대로 먹게 되면 배불리 먹고도 체중이 줄어요. 내가 53kg였는데 3kg가 줄어 이 비사이마가도 줄더라고. 살찐 사람은 많이 줄어요. 어떤 사람 8kg까지 줄더라고. 보통 제일 안 주는 사람이 2kg, 3kg.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이 다이어트 하려고 굶고 약 먹고 막 그냥 내고 팔고 파는 것보다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좋은 거는 아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체질을 완전히 아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한의사의 이 사상의학은요. 한의사끼리도 사상의학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상의학적으로 한의사가 이 체질 감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내장이 실하고 하고 머리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거를 발견한 이재만 선생 같은 것은 이 천재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딱딱 알아내지만은 이 웬만한 사람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뭐 교수분이 강남에서 체질 검사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더라고. 내가 뭐 여기서 그 사람 얘기를 해서는 안 됐지만은 약간 문제가 문제야. 한 번은 이 뭐 이렇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체 회장이 비서가 체질 검사를 나한테 좀 받고 싶다고 그 비서가 그래요. 아니 난 체질 검사하는 사람 아니라고 말해. 나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아니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거 봐. 아니 그거는 텔레비니까 가지 내가 개인적으로는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 기업체에서 회사에서 경희대학 출신을 찾아냈더라고. 그놈이 와서 교수님 이거 꼭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회장님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줘야 됩니다. 뭔데? 비서실에서 교수님한테 체질검사를 그랬는데 안 해주셨다면서. 그게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아니 아이 체면을 위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제 했는데 뭐냐면 당신은 이 고춧가루가 좋고 인삼이 좋고 찰밥이 좋고 돼지고기 아 개고기가 좋고 뭐 그런 걸 먹으라 이거야. 과일은 사과는 먹고. 이 사람이 애국을 많이 가요. 그러면 애국 갈 때는 그걸 다 가져가면서 먹는데 이게 점점 나빠진다 이게야. 그러니 이게 맞느냐고 말이야. 내가 해보니까 완전히 반대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한 대로 먹으니까 그냥 그날부터 위가 좋으니까 말이야. 이 양반이 그냥 너무 고마워서 텔레비도 보내주고 거기 그냥 핸드폰도 지금 받은 나 가지고 핸드폰 그 사람이 선물한 거야. 그리고 뭐 그 회사에서 나온 물건을 그냥 한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체질 감별 잘못하면은 안 한 것만 못해요. 반대로 해로운 걸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온 거는 문학 강의보다도 이거 하나 들은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벌충할 겁니다. 우선 첫째로 구두로 아는 방법. 첫째 북방계 체질은 눈이 작다. 그리고 추위를 안 탄다. 여름에 여름을 많이 탄다. 이런 사람은 북방계예요. 뭐 해볼 것도 없어. 남방계 비교적 눈이 크다. 추위를 많이 탄다. 얼굴이 가마잡잡하다. 또 이 얼굴 색깔이 좀 이렇게 검은 편이다. 뭐 이런 사람은 이거 100% 남방계입니다. 그런데 추위도 안 타고 더위도 안 타고 나는 눈이 큰데 추위도 안 타고 더위도 안 타고 이런 사람이 약 30%가량 됩니다. 여기서도 예, 벌써 북방계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쭉. 예. 예, 그 다음에 남방계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이거 봐요. 이 정도예요. 예. 이 정도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아느냐? 아, 누가 그런 사람 있나? 자기 난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아, 그래, 이리 와. 나와봐. 자, 이렇게 봐봐. 무슨 체인지 모르겠어? 남방계인지 북방계인지 모르겠어? 자, 이 인상들을 봐요. 자, 눈이 크죠? 추위를 타는 편 아니야? 별로 더위는 예 많이 안 탄다. 그러면은 더위도 많이 안 타고 추위도 안 타니까는 그거 가지고 구별하고 눈 하나만 가지고 남방계일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남방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시계 풀어봐. 이렇게 이렇게 올인 테스트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5죠. 링 고리 테스트 시험하다 올인 테스트 이렇게 하나 힘줘봐 하나 둘 이게 안 떨어지지? 힘줘봐. 하나, 둘. 하나, 둘. 예, 안 떨어져. 이 시계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 둘. 살짝 떨어져. 하나, 둘. 예, 살짝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시계가 몸에는 안 맞는다, 이게. 아무것도 안 놓으면 괜찮은데 이걸 놓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이게 시계 차는 것은 건강에 안 좋다. 자, 그 다음에 이 라이터를 여기다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기를 좀 봐야 다른 사람도 보지. 힘줘봐. 하나, 둘. 하나, 둘, 예, 이게 안 떨어져요, 라이터가. 예. 근데 불을 켜봐. 예, 힘줘봐요. 하나, 둘, 예, 살짝 떨어져. 하나, 둘, 예, 살짝 떨어져. 불 꺼봐. 하나, 둘, 힘줘봐. 예, 안 떨어져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불을 켰을 때는 이게 더운 거거든. 뱃속이 더운 사람은 더운 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체질이에요? 난방계 체질. 아까 내가 그랬잖아. 난방계 체질이라고. 근데 이제 난방계 체질도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이제 구별이 이제 되는데 요거는 감자 말린 거야. 이렇게.
감자 말린 건데 감자가 흠져봐. 하나 둘, 하나 둘 흠져봐. 하나 둘 흠져봐. 예, 떨어 흠져봐. 흠져서 하나 둘, 예, 떨어지고 등으로 해봐. 등 이렇게 돌. 이렇게 아니야 손 손등 흠져봐. 하나 둘, 하나 둘 흠져봐. 이는 인발 하나 둘. 예, 이걸 손등은 왜 해보느냐면은 여기가 정확히 시험이 됐느냐 하는 걸 시험하는 건데 여기가 안 맞으면 여기가 맞고 여기가 맞으면 여기는 안 맞습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자가 떨어진다 이런 형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은 남방계인데 남방계 다형 제일 많은 형입니다. 그리고 감자가 맞는다 하게 되면 남방계 소형이 됩니다. 내가 남방계 소형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약 1,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 아주 희귀종입니다. 지금 이 학생은 학생이지? 학생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 내지 40%에 가까운 남방계. 그러니까 단군의 자손은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남방계거든. 그럼 눈 작은 학생만. 자, 이 눈 작은 학생은 이거 전형적으로 북방계라고 봐야지. 그렇죠? 예, 추위 안 타지 별로. 추위 타? 더위도 타고? 그래. 자, 이렇게 봐. 힘줘봐. 이렇게. 힘줘봐. 하나, 둘. 떨어지지? 힘줘봐. 하나, 둘. 떨어져. 근데 아까는 불을 켜면 힘이 떨어졌죠? 야, 불 켜봐. 못 켜는데? 응? 이렇게 하고. 응, 됐어. 힘줘봐. 하나, 둘. 예, 안 떨어집니다. 불을 켜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 북방계에도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내가 이게 아이고, 아이고 없어졌구나. 이게 OEC가 OEC를 가져왔는데 이게 아 여기 하나. 어? 아, 뭐시 오이가 오이시 오이를 놓으면 돼요. 오이시 하나라도 돼요. 자, 힘줘봐요. 오이를 놨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북방계 다형 우리나라 인구의 약 70% 전형적인 단군의 자손입니다. 아니 이제 그만 시간이 지금.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꽃 가지고 해보죠. 예. 남방계인지 북방계인지 알아봐. 꽃 가지고 두드거든. 힘줘보세요. 하나 둘. 힘줘보세요. 힘줘보세요. 남방계네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더위 힘줘봐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네, 하나 둘. 아 이게 떨어지는구나. 힘줘봐요. 하나 둘. 네,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는구나. 네, 북방계. 더위를 많이 타는데 눈은 크잖아요. 뭐 그렇게 큰 편 아니죠. 눈이 큰 편 아니죠. 하나 둘. 힘줘봐요. 하나 둘. 네, 이렇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힘줘봐요. 하나 둘 예, 떨어지고 북방계 맞아요. 북방계죠. 근데 예, 이렇게 예. 힘줘봐요. 하나 둘 예, 북방계 다형 제일 많은 형이죠. 예, 예, 단군의 자손입니다. 에,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형이 이제 있습니다. 북방계에도 다형은 제일 많은 형, 적은 형은 소형. 남방계도 다형, 소형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약 70% 가까이가 북방계 다형. 이제 사상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소음 체질이죠. 그리고 이제 남방계 다형 하게 되면 사상의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소양입니다. 근데 이 사상의학적으로 얘기하는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소음 소양의 개념하고 내가 얘기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길. 그래서 저는 남방계 다형, 북방계 소형 이렇게 구별합니다. 약간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분류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분들은 내장기관이어도 뭐에 어떠니 뭘 자꾸 주절주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인류학적으로 보는 거죠. 보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몸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왜 그거를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 그죠? 그걸 먹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그 먹으라는데 나는 왜 그걸 먹어야 되느냐
또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몸이 춥고 안이 덥고 속이 차느냐. 이게 남방계 북방계 체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체질 감별 이런 문제는 굉장히 객관성을 남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마무리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체질인지 안 맞는 거, 음식. 어느 체질이 북방계나 남방계 안 먹는 거, 그거는 밀가루 음식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라면이나 국수라든지 뭐 빵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해보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흰설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황설탕이라든지 흑설탕. 또 흰소금이 안 되고 천일염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술 가운데 안 맞는 거는 포도주하고 맥주가 안 맞아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남방계는 막걸리가 맞지만 북방계는 막걸리가 안 맞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막걸리 안 만들어요. 소주만 만들지. 남방계, 이건 남쪽에서만. 그리고 보리밥은요. 이북에서는 보리 안 심습니다. 남쪽에만 심지. 보리밥은 남방계 체질에 맞아요. 북방계 체질이 보리밥 먹으면 방귀가 뭐 이건 대단합니다. 참 그런 거 보게 되면 우리 이 농작물 이 심는 거 이런 것도요. 그거 참 묘해요. 아주 뭐야. 난 그런 거 볼 때 야, 자연의 질서의 오묘함 이런 것을 작가들이 말이야 좀 발견해내가지고 이런 거를 확대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문득문득 하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은 소재 그렇죠? 자연의 질서, 질서 그리고 우리 체질에 맞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담배는 어느 체질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커피도 이게 어느 체질도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 말이죠. 이 정자가 전에 비해서는 20%씩 감소된 거 아세요? 다 돼 있습니다. 왜 감소돼 있느냐? 물론 공해에 앉는 것도 있지만 이 화학 제품 같은 플라스틱 같은 게 이게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가 이게 교란을 일으킨 거예요. 옛날에는 교통이 없으니까 그냥 북쪽 사람들은 북쪽에 살다 거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건강한데 이게 음식 문화가 교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 요즘에 문화인 아침에 커피 브렉 그 뭐 많이 먹어야 뭐 저기 토스트 한쪽 뭐 그것도 에그 후라이 뭐 이게 문화인인 것 같거든. 사실은 이 계란도요 남방계에는 흰자위가 맞아요. 북방계는 흰자위가 안 맞고 노란자위가 맞고. 그러니까 이 계란 계속 먹으면 안 좋아요.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영양학 가지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 문제가 달라요. 사과 같은 거 영양 좋죠. 난 사과만 먹으면요. 아침에 그냥 가래가 이만큼씩 나옵니다. 그리고 막 그냥 속이 뭐 야단하고. 그리고 사과 먹으면 또 설사하는 사람도 있어. 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는 이 체질에 따라서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양을 따질 필요 없어. 전에는 내가 이 몸이 안 좋으니까 보약이 없나, 뭐 이렇게 이 저희 고향에 뿔 없나, 잠자리 눈곱 없나, 뭐 이제 지령이 어금니 없나, 뭐 이런 그 보약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싹 없어. 나 이 동두천 오늘 결혼식 추리를 쓰고 그래서 오늘 참 댕기도 이렇게 다 맸지. 보통 때나 댕기 안 맸지. 시간이 저녁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거기서 4시에 끝나는 4시에 점심 저녁 먹을 수는 없고 그럼 뭘 가져왔느냐. 차 안에서 먹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식당을 보니까는 김밥이 있더라고. 김은 나한테 맞거든. 김밥지만한 거 2개. 그리고 바나나가 있더라고. 바나나 요만한 거 자른 거 네 개. 그거 가져왔어요. 그거 먹었어요. 내 체질에 맞는 것만 먹어. 그러니까 체질에 우리가 어느 이제 뭐 보건대학원장 뭐 약장 지낸 사람이 텔레비에 와서 뭐라고 그러면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그게 영양이 좋고 뭐 좋다고 그래. 그 사람은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지. 아니 먹으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설사나고 두드러기 나오는데 그거 먹어? 그 강아지 수작 들고만 했으면 좋겠어. 개 수작하기에는 어감이 나빠서 난 강아지 수작이라고. 얼마나 강아지 수작하기에는 귀여워요. 참 지금 말이야. 내가 보게 된
나는 뭐 전공가가 아니지만 나는 실제로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누구 얘기가 아니야. 내가 실험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귀를 꾸는지 안 꾸는지 알지 누가 알아. 지금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방계는 고기 중에서 돼지고기가 안 맞고 배추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남방계는 제일 먹어서는 안 될 거예요. 고추, 마늘, 쑥. 이 단군 자손들을 먹어야 될 거나 이 마늘하고 쑥을 먹어야지. 근데 단군 자손이 아닌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마늘, 쑥, 고추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이 북방계는 우리가 북방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남방계는 남쪽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여기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찰밥도 안 돼요. 옥수수도 안 돼요. 과일 가운데 사과, 대추, 밤 이게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 과일, 오이, 참외,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그러니까 남방계는 이 남쪽 과일이 다 맞죠. 북방계는 여름에 나오는 오이, 참외,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이게 안 맞아요. 참외 먹으면 속 끄럭하고 체하고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그 북방의 체질이 있지 남방의 게 보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체질대로 먹는 게 굉장히 건강하다. 이게 결국 뭐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야 자기 체질에 맞는 걸 해야지. 그냥 자기 체질은 자기 역량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뭘 하려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체질에 맞는 게 뭐이냐. 그게 개성적이고 그렇죠. 예술에 있어 가장 생명이 개성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체질에 맞는 걸 해야지. 한국이면 한국 체질에 맞는 문학, 예술, 작품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가 문학이라고 아까 처음 시간에 뭐냐, 인간을 해석하는 문제. 또 자연은 뭐냐.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거야.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야, 참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주제를 잡을 만하구나. 또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이야, 이게 이 기후라고 하는 게 인간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지리적인 환경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구나. 이런 면에서 주제를 하고 또 하나는 이 개성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람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거든. 지금 내 얘기가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와서 한다면 내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건 서정범이만 얘기할 세계적으로 얘기해서 서정범이 이 얘기 아니면 이 얘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질에 맞는 것, 개성적인 게 우리가 예술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게 아닙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지만 제가 한 40, 30여 년 전에 현대문학의 그 한국과 샤머니즘이라 문학, 한국 문학과 샤머니즘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뭘 얘기하냐. 그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이 뿌리, 특히 정신적인 지주를 이루고 있는 정신적인 뿌리가 뭐냐. 이 무속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고 우리가 우리 문학을 할 때 이게 세계 문학에 비해서 개성적이고 세계성을 획득할 수 있고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30여 년 전, 그때는 무속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할 때 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제가 쓴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64년도인가 뭐 하여튼 그때 보게 되면은 제가 염두는 기회지 모르지만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얘기는 결국 한국적인 이 뿌리를 찾는 작업 이것이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선생님 어떻게 해서 선생님 특히 이제 국악을 하시면서도 우리의 그 민속 특히 그 가운데 무속을 많이 연구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무속인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러셨는데
무속을 어떻게 보십니까? 무속 이제 점도 치고 뭐 기륭 화복도 이렇게 점치고 또뭐 죽은 사람 훈령도 불러내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미신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선생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선 질문하고 여러분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 우선, 저는 이제 그 광범위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 사람들은 다 무당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자연의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자연의 주인공이 안 됐어요. 동물보다도 인간의 생긴 역사가 짧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동물을 제압하지만 옛날엔 동물이 상위 개념에 있었고 인간이 하위 개념이었어요. 그것도 뭘 증명하느냐? 얼마나 존경스럽고 부러우면 우리 조상이 곰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징기스칸의 할아버지의 조상은 이리고 할머니의 조상은 흰사슴이에요. 그리고 띠, 뭐 말띠, 개띠, 뭐 소띠, 사람이 결혼할 때도 띠 굉장하잖아요. 뭐냐 말띠 아니야 돼지띠하고 뱀띠는 결혼 안 하죠. 왜냐하면 이 뱀띠의 천적은 돼지거든. 돼지가 이 뱀 잡아먹는 애 아니면 그걸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앙숙이니까 안 하는 거라면. 그럼 결혼 조건이 돼지하고 뱀이지 사람은 아니잖아. 그리고 지킴이라고 그래서 집을 지켜주는 지킴이가 뭐가 있냐면 구렁이 쪽제비 뭐 이런 게 두꺼비. 그냥 업이 온다고 그러지 업이. 그게 구렁이 쪽제비. 저 재산을 갖다 준다. 그게 업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 동물보다도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동물은 어떠냐? 동물은 이 박쥐가요. 지진 일어나려면 사흘임 전에 다 나옵니다. 지진 일어나 폭삭하면 다 죽잖아요. 보호 본능이죠. 이 들쥐는 또 장마 일어나기 전에 첨단 높은 데로 올라가죠. 이 중국 남쪽 조그만 섬에서 일어난 일인데 갑자기 이 저희 문어들이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뭐 인사이래를 이루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가 확 뒤집힌 다음에 다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이 문어도 지진이 일어날 거 알고 피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도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적이 들어오는 거 모르고 있다가 죽지 않아요. 짐승이 오는 것도 모르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 모르고 있다가 짐승도 그렇게 보호 본능이 있는데 인간도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다 무당이었다. 그런데 그럼 왜 무당이었는데 요즘엔 무당하고 이렇게 갈라지느냐? 그럼 무당 환경을 보면요, 왜 무당이 되느냐 이거부터 또 알아야 돼요. 사실 무당이 왜 되느냐 하는 게 종교나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나 연구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무당이 되는 환경을 보게 되면 약 3, 40%는 유전적입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게약60% 정도 됩니다. 근데 60% 정도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성장 과정에 애정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부처님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태어난 지 2주일 만인가 일주일 만에. 또 성경상으로 봐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 그건 뭐 이제 종교적인 해석이 다르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인간적인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여기 이제 뭐 저기 뭐 통일교회라든지 뭐이뭐이저 순봉교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 우두머리 사람들 가정 환경 보게 되면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잘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무속인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다뭐 고아를 잡았다고 해서 다 무당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한 요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났거든. 원시인으로 이제 태어날 때 원시인이에요. 조금 아무래도 그동안에 오면서 문화적으로 이게 좀 변형이 됐겠지만 원시인이나 가깝죠. 사랑의 보호막에 어머니가 이제 있고 아버지가 있고 사랑의 보호막에 있으면 자연에 적응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이 아니고 혼자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될 때는 원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지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다 인간들은 옛날에는 같았는데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면서 그게 퇴화되고 침잠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무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게 뭐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다 가지고 있던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이 기의 힘입니다. 내가 무당을 이제 이렇게 만나보고 결론은 뭐냐면 무당들이 점을 치고 뭐하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제3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다 이런 결론을 제가 이제 얻었는데 그럼 인간의 능력 가운데 어떤 게 인간의 능력이냐 이 키거든. 이 무당들은 키가 굉장히 많아요. 이 중국의 이 기공사가 전부 다 무당 박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점을 못 치게 하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치료 쪽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도 공산국가가 돼서 저기 점을 못 친다 하면 전부 다 기공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그 중국의 기공사들의 제가 이 연구된 거라든지 그 중국 학자들하고 얘기해보면 무당이 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이 원시적인 있는 길을 그냥 가지고 있고 우리들은 그 길을 뭐냐 학문하는 띵뛰는 사람 띵뛰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림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술가들은 끼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끼라는 게 기가 된 소리 끼 아니에요. 무용하는 사람 특히 무용하는 사람 무당기가 없으면 무용 못해요. 뻣뻣해요 이게. 노래도 그래요. 노래도 뭐냐면 아주 잘하고 그러는 사람 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혼으로 나오지 그냥 혼도 없고 그런데 이거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 기를 현대인들은 다른 데 쓴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 정치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는 데 쓰고 저 사람들은 원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인데 그게 보호 본능에 의해서 자연의 변동이라든지 이렇게 누가 죽는다든지 이런 거를 처음에는 알게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이것이 개인적인 면으로 전용됐다. 그걸 또 내가 뭘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무당들은 다음날 올 손님들을 거의 알아냅니다. 이 꿈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 딱 있으면 내일 누가 온다 이런 게 머리에 옵니다. 그건 뭐냐면 원시인들이 부적이 누가 온다 적이 온다 또는 도둑놈이 오고 짐승들이 온다 홍수가 올 거다 이거 알지 않고 싶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호 본능에 의해서 온 거다. 그러니까 무당들은 특수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나는 뭐 학자니까 학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춤추는 사람 춤추는 기능 그 사람은 이 사람 상대방이 입력된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기능이 있고 병을 고치는 기능이 이제 있다. 그러니까 한 기능인으로 보지 특수한 사람으로 전포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밤에 꿈을 몇 번씩 꾸거든요. 근데 꿈이 다음날 그렇게 잘 맞아요. 그리고 한 3, 4일 후까지도 어느 때는 맞거든요. 정확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살이 찐들어면 좀 무거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니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고요. 가끔가다 이제 네, 가끔가다 꿈 가운데 죽은 사람을 보거나 가위를 울리거나 그런 건 안 꾸고요. 있어요. 그런 가위를 울리고 그러죠? 네.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꿈을 이제 예. 돌아가신 분 네, 부인분이고요. 아니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맞췄어요, 제가. 예, 아버님. 예. 이제 이분은 상당히 그 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당이 아니어도 이렇게 그 기가 많은 사람은 예지력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지력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는 사람의 지금 자는 자리는 이 뭐냐면 수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요 이렇게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수맥이 있고 수맥이 있는 사람의 그 꿈을 많이 꾸는데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는 자리에 수맥이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가위를 울리거나 지금 가위를 울린다고 그랬죠. 쫓기거나 죽은 사람을 보거나 그 다음에 귀신을 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체를 보거나 무덤을 보거나 상여를 보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물이 막 집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이건 절대적으로 집에 수맥이 있습니다. 이 수맥은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수맥을 막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막으면은 꿈이 아주 적어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몸이 무겁다. 또 붓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어요? 예, 붓는 게 전형적으로 수맥이, 그건 아주 틀림없이 수맥이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시길요, 이스라엘 무슨 가난에서 종교가 생기고 인도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뭐 고난이나 그런 거. 근데 선생님 종교관이랑요, 정말 내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내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내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인간의 그 모든 능력은 인간으로 하지 제3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내세도 없는데.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이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안에도 뭐 조왕신이라든가 신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대도로에 이렇게 흙이 많이 쌓이면 부자가 된다든가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런 얘기 좀 들려주세요. 조왕신, 부뚜막에 조왕탄지. 예, 조왕신은 이제 부엌에 있는 신을 조왕신이라고 하죠. 예.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얘기가 있나요? 뭐 장독대는 장독대신 있고 굴뚝은 굴뚝신 있고 또 지붕마루엔 성주신이 있고 문엔 문신이 있고 또 당나무엔 당나무신이 있고 뒤에 사당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옛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고 또 조왕신을 모시게 되게 되면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부엌이 깨끗해야 되고 더러우면 안 되고 이러한 면에서 옛날 사람들이 조왕신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이 보건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음식도 부패하면 안 되잖아요. 신을 모시고 내 쏜 거 넣으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거 넣으면 안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손톱은 낮에 깎아서 호박잎에 싸가지고 뒷간에 버리면 고이튿날 아침에 고개 구슬이 된다. 새빨간 거지 말이죠. 그러나 이걸 밤에 깎아보세요. 이 손톱 깎게 되면 이게 튀잖아요. 옛날엔 잘 이제 어둡죠. 튀었는데 이 손톱에 옛날에는 비누도 별로였고 씻지 않고 그러면 세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톱에 어디 깔려 있다가 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세균이 이렇게 다 먹고 그러면 이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 불 옆에서 그 저 손톱 못 가게 이제 끊게 되면 음식에 가잖아요. 그게 다 보건적인 의미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조왕신을 모셨다 하는 것도 이것은 옛날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생활문화라고 보고 나는 무속도 우리 생활문화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걸 무슨 미신이다 이런 쪽으로 안 생각 안 합니다. 예, 오늘 금요일 문학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